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폭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수도권 내 주요 학군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그 지역구가 주요 학군지 아니겠습니까? 분당갑 판교 지역인데요.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저 사교육 하시는 분들보다도 네. 지금 현재 고3들 예.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 사실 저희 그 지역 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 취지는 모두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 고3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현행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불안감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저기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나 또는 학부모들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모든 학생이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부하시던 대로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이 그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네.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5개월 앞둔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 대한 대책들 좀 제대로 정교하게 세워서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규 의원은 3월에 발표한 기본 방침을 대통령께서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같다,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예, 근데 그 사실 저 정치라는 게 네. 보면은 그 국민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하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또 동력도 생기고 제대로 개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발언이 먼저 나오고 아하. 국민들이 그러면 아 그때 발언했는데 왜 교육부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국민들이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공감대와 문제점을 인식을 했을 때 그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스텝을 좀 밟아서 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게 그냥 한 칼에 이렇게 칠 문제는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예. 좀 더 효과적으로 아하. 국민들께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처음에 하나의 척결하고 그다음에 저그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를 네. 하고 이런 것들은 단칼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개혁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오히려 안 그랬으면 저항이 많죠. 근데 반면에 이제 교육 같으면 워낙에 많은 뭐 거의 전 국민이죠 사실 전 국민들이 몇 년 동안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온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교육 카르텔 그래서 뭐 일타 강사라든지 이쪽에 좀 포인트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교육 카르텔이 네. 뭐 우리가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타겟인데 네.
더 큰 우리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그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그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잠자다가 시험만 치고 이게 완전히 저 그 비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그런 교육이 정상화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좀 그 사실 예전부터 정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아, 예. 사실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5개월밖에 안 남은 고3부터 적용하기보다는 앞으로 2, 3년 남은 사람들부터 적용하면 그게 훨씬 더 혼란을 줄이고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미래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네. 이번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의 증상 처방이거든요. 그 시장을 직접 이렇게 정부에서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쪽으로 불거집니다. 풍선 효과처럼 풍선 하나를 누르면 다른 쪽이 눌러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한쪽의 사교육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사교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번만으로 그치지 말고 시장의 그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연속적으로 네. 그런 개혁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육개혁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교육개혁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사회 전체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 그러니까 다른 데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제대로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면 독일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그런 구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하면 그 교육개혁은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일자리 개혁이 먼저이고 아하. 거기에 맞춰서 그 교육개혁을 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교육개혁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상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교육만 개혁하고 특히 교육이 전체가 아니고 입시 제도 문항만 바꿔가지고는 네. 이게 한계가 굉장히 명백한 거죠. 좀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개혁이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네. 단기적인 증상 처방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3 수험생들이 내년에 투표권을 아마 가집니다. 4월 선거라면.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분당이나 뭐 강남, 목동 같은 경우 지금 좀 여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의원님도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현재 고3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그 뭐 영어 표현으로 considerate한 그런 considerate, 안을 제시하지를 예. 못한다면은 그러면 합격자는 그냥 아, 나 겨우 살았네 네. 하고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또 정부 여당의 몫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는 포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권 포기 서약식도 가졌던데 다 찬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약을 한 사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저는 이미 지난번에 네. 50명 정도 이제 자의적으로 서명했을 때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예.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아, 벌써 서명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 이제 어제 당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어제 외국에 출장 나간 의원들도 있고 해서 전체가 다 동의를 현장에서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는 개별 의원이 예전에 저 포함해서 했던 것을 예. 당 차원으로 확대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헌법에 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국회로 오게 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거기 연설대에 나가서 저는 포기하겠으니까 다 찬성표를 찍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 되게 될 텐데요. 예. 궁극적으로는 개헌할 때 이 부분도 다뤄져야지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총선은 자신이 총사령탑으로 이끌 것이다. 비대위 안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검사 공천 절대 없다 얘기도 했거든요. 예, 뭐 미래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총선을 여러 번 치러봐서 알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올해 연말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는 그 당의 그 지지율이라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양당에 생길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근데 예.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음흠. 단지 뭐 검사 공천에 관련돼서는 저도 동감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 공천 중에서 내려 꽂아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제대로 정말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네. 민심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다수가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그런 정도로 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도로 가서 이겨야 된다. 혹시 지금 당 안팎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솔직히 좀 있습니까? 앞으로. 총선 전에는 네. 뭐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예,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군요. 자, 안 의원님 공천 여부도 조금 주목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가 김은혜 수석 출마하면 지역구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 들었고요. 아, 처음 들었습니까? 예, 지역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괜히 뭐 호사가 분들의 어떤 저기 뭐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뭐 다른 데 돌보지 않고 열심히 분당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사실 여기 분당 갑이라는 곳이 제가 안랩을 처음 세운 곳입니다. 판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판교역하고 네. 안랩 빌딩 말고는 거의 다 그냥 저 밭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네. 그러던 곳이어서 지금 와서 11년 만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분당이 발전하는데 일부 공헌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네. 이제는 한 회사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그래서 또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돼서 저는 굉장히 사명감 보람을 느낍니다. 만약에 김은혜 수석이 나오면 그럼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뭐 저 나오실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저는 확인된 바가 없고 저는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구 중에 한 4개 지역 당협위원장 비워둔다고 하던데 그게 노원병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그널입니까? 보통 그 저 비워둘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하나는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 워낙에 저 당선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 공천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껴둔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적절한 시기를 보는 전략적인 선택이 두 가지인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거기 포함해서 몇 군데를 몇 군데가 아니죠. 몇십 군데가 지금 비워 있어서 그것도 모두 다 전략적으로 비워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 지역이 굉장히 저 당선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거기 이미 분벼서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 나서지 않는다는 건 질 확률이 많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여당의 수도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친박이라고 일컫는 분들이에요. 우병우, 최경환, 안정범. 이분들 출마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각 그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큰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외 없이 적용을 하면은 뭐 저 친박이든 뭐 저 다른 어떤 출신이든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 쪽에는 저국 전 장관 출마 여부가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출마하라고 새벽기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국 장관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여당에게 불리할 여당에게 유리해질 겁니다. 야당에게 불리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되어 버린 이것의 원인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본인은 자숙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